버즈비 TV의 7연 기타 전문 요원 이교영 군과 함께합니다. 기타에 슬럼프가 왔다면 7연 기타를 사셔야 합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아키바라 에티 키어 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슬럼프가 왔으면 그걸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말고 우회로를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렇군요. 최근 한몇년 동안은 기타를 늘려고 친 것보다는 잘안 치니까 유지 및 유지 및 이게 되던 게안 되는 거를 유지 보수. 그런 느낌으로 쳤는데 요즘 그 적응하려고 7연 기타를 많이 치거든요. 근데 좀확 늘려 이제. 아 그니까 금방금방 느니까 오늘 안 되던 게 열심히 1시간 연습하면 되니까 아, 그것도 예 그렇군요. 기분이 그런 확 좋아지네. 성취감을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느끼고 아, 있어요. 그렇군요. 뭔가 정체되고 이럴 때는 그렇게 쉽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네요. 괜찮은 방법이야.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쪽 공부가 이제 할 만큼 해갖고 잘안늘때좀 비슷한데 내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탁 공부를 공부를 하고 뭐잘 이렇게 착 하는 느는 그런 그런 거 재미를 없죠. 이제 겪으면 결국엔 이쪽까지 네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교육 씨가 요새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엄청 재밌어요. 저는 어쨌든 교육 씨한테 7년이 완전히 이제 넘어갔죠. 넘어갔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너무 홀가분하고 그렇습니다. 또 8연 기타도 또 누구한테 넘기셨다고 또. 8연 기타는 또 명음 씨한테 넘긴다는 얘기가 8연은 진짜 막 로또던데 잘안 그러니까 맞던데 왼손이랑 오른손이랑 잘안 맞던데 로또래. 약간 피해 가잖아요. 네. 뭐10 나왔는데 11 네, 나오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로또 같은 기타, 8연 기타 잘안 맞아요. 네, 맞을 것 같은데 안 맞구나. 그렇습니다. 교영 씨가 오늘 이제 7연 기타를 두 대를 연속으로 해주실 건데 저희가 2018년형 모델로 RG 1027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S1027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RG 시리즈와 S 시리즈의 기본적인 성향 차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디가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RG 이렇게 생긴 네, 옆면이 편편한 뼈뼈한 이 알지. 예, 형태를 이제 RG 시리즈로 많이 보셨고요. 자,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면이 유선형으로 되어 예, 있는 배가 얇은 살짝 모델이죠. 나왔죠. 요렇게 네, S 시리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아주 됐고, 요거 네. 이렇게 얇고 좀 조사트리아니? 뭐 이런 식으로. 네, 조 세트리아니 이거 모델은 샀어요. S. S로 사셨어요? 하나 또 샀어요. 그렇군요. 그때 S. 맥이 너무 아, 두꺼워서. 맞아요. 아, 아, 너무 두껍다고 맞다. 하시더라고요. 엄청 두꺼워. 이게 S 모델이고요. 조 세트리아니 모델은 아예 아예 둥그렇게 동그란데 다 컨투어 처리가 되어 있죠. 완전 요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얇고요. 그렇게 한세 가지 정도 이렇게 뭐 대표적인 바디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 S 시리즈가 은근히 바디 되게 얇고 소리 얌전할 것 같은데 RG보다 더센 것들 S에 굉장히 많이 많아요. 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RG1027과S1027 어느 쪽이 사운드가 더뭐 강렬할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는 근데 것도 재밌는 락기타 이런 포인트겠네요. 거는 S가 훨씬 세요. 센게 많아요. 예. 맞아요. RG는 뭔가 제작 기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한데 되게 깔끔한 슈퍼스트랩 같은 아, 느낌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S 에스로가 시리즈로 가면 굉장히 헤비한 느낌의 메탈 기어들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어요. 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RG1027 PBF 모델부터 볼게요. 이거 포플러벌이죠, 포플러벌. 포플러벌 오 파이어 그렇습니다. 정확해. F는 뭔지 모르겠어요. 뭘까요? F. 포플러벌 플로이드 포플라볼, 로즈 플로이드 로즈. 그렇겠네요. 플로이드 로즈 로즈가 아니야. 아닌데 네. 아니 플로이드 로즈는 FR이 꼭 들어가던데 나는 네. 타이트 앤드 R7 브릿지거든요, 이게. 처음 보는 브릿지. 네, 이거 재밌네요, 이거. 피치를 뭐 맞추기 되게 쉽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멀게 있네요. 네, 멀리 있어가지고 이제 다 정확하게 맞출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일단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6만 1,300원에 네, 오. 권속가에 할인 적용해서 148만 9,000원으로 오, 내려가 있네요. 가격은 아주 가시권에 네, 딱이네요. 20% 정도를 할인을 해줬습니다. 도네시아.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네, 전장 100cm고요. 두께 44mm. 그리고 12플랫 뒷둘레가 82mm로 7연 기타 치고 굉장히 네, 컴팩트한 편이죠. 컴팩트한 편이죠. 네, 탑에 포플러 벌탑 7mm가 올라가 있어요. 탑이 굉장히 두툼하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가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바디 사용하고 있는데 애쉬 같아? 나 네, 보기엔. 결이 상당히 베이스우드가 결이 이랬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내기 진짜 넥이 11피스예요. 11피스. 자, 세 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다섯 개니까 여섯 네, 장 안에. 그렇죠. 이게 여기 팡냐팡냐, 팡가팡가, 당 팬저팬저 어떻게 읽어도 뭐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뭐 빵야빵야로 예, 하겠습니다. 빵야빵야. 네, 빵야빵야 목재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프리카 왠지 왠지. 네라고 보시면 돼요.
왠지 아프리카 이름 같았어요. 그죠? 팡야팡야. 왠지 아프리카 이런 느낌 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까 찾아봤는데 팡야팡야 도대체 뭐야? 이랬는데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왠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이게 서부아프리카 쪽 뭐 가봉이나 이런 쪽에서 자라는 왠지가 좀 더 굵게 자란대요. 이거는 좀 더 좀 뭐가 되게 좀 타이트하고 좀 조그맣게 자라는 그런 느낌의 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랑 부빙가랑 또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부빙가가 약간 좀 붉은 색깔의 그런 맞아요. 계열이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되게 다크 브라운, 네, 다크한 느낌의 초콜릿 색깔, 네, 확실히 좀 나무 느낌이 더 강한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의 어이 되게 멋있어요 나무. 네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제 콩찜은 쑥 들어올 것 같은 나무인데 그런데 또 딱딱하네요. 뭐? 네 이게 보고 싶은데. 네, 전 세계 목재 수급의 메카, 네, 대체목의 명가, 네, 아이바네즈에서 이제 빵야빵야를 준비했으니까 곧 이제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아이바네즈에서 먼저 이제 이것저것 갖다 써갖고 결과가 괜찮으면 타 브랜드로 번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네. 동아프리카 왠지인 빵야빵야 오늘 처음으로 같이 보셨습니다. 지판에는 바운드 빵야빵야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것도 빵야빵야구나. 아, 진짜. 근데 이건 좋아요. 빵야빵야 좀 좋아하셔. 엄청 멋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칠 때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바운드 빵야빵야. 바운드 빵야빵야. 좋네요. 네 머신헤드 고도 MGT 락킹 머신헤드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 48mm 그리고 지판 공률 400mm 반지름 그리고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력들은 또 다 갖다 썼죠. 네. 스케일 길이 25.5인치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고요. 디마지오의 PAF 네, 7 넥 픽업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타이트핸드 R7 브릿지. 요게 뭐 굉장히 예, 좀 생소하기는 한데 이게 뭐 움직이긴 움직여요. 완전 하드 테일이죠. 아예 안 움직이죠. 네. 아니 그 플로이드 로즈로 사봤더니 사람들이 다 미쳤냐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싸서 산 거였는데 6번 줄을 옮기면은 아 6번 줄 7번 줄을 옮기면은 한번 돌리면 다 틀어지죠. 네. 6번 줄을 돌렸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틀어져요. 그렇죠. 플로이드 로즈 6현짜리도 6번 줄 돌리면은 다른 거에 영향이 있는데 네. 이거 7현 돌리면은 아예 그냥 네. 거의 그 골격을 해체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이거는 1, 2번 줄은 아예 다른 의미. 아, 네, 그렇죠. 다른 의미. 단음 이상 나가는 네. 거죠, 그럼. 뭐 D샵이나 E샵이 딱 돼 있어요. 그렇죠. 약간 7연을 이렇게 플로이드로에서 만지는 건 거의 척추를 뒤트는 그러니까, 정도의 느낌이라. 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오히려. 네. 그러니까 7연을 플로이드 로즈로 사용을 한다는 거는 정말 그 어떤 스트레스와 싸우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줄을 갈고 튜닝을 하는 내장, 그 모든 과정. 내장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디퍼스 써야죠, 뭐 이렇게 지잉하면 오르르. 계속 할 것 같아. 계속. 하루 종일 기타를 칠 수 없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근데 네. 이게 또 이게 바람직한 이유가. 튜닝이 맨날 바뀌잖아요, 걔네들은. 7년 쓰는 사람들. 맞아, 아, 맞아, 맞아. 그렇죠. 넓게도 했다가 정상으로도 했다가 높게도 했다가 하니까. 아, 뭐 그런 이상한 튜닝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튜닝들 좀 막 딴 거 막 다. 네. 그걸 이제 7년을 건드리는 순간 이제 또 막 네. 튜닝 또 몇 분씩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바람직한 타이트핸드 R7 브릿지까지 네. 사용되어 있고요.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를 너무 가볍게 썼나? 3.6개 가깝게 썼나? 전 7.5. 교육시 7, 8. 7, 비슷하네. 올려볼게요. 이번에도 또 갖고 가겠네요. 확신합니다. 오? 4.4? 이거 봐. 안 무겁더라니까. 선생님 심지어 5.9. 네. 네, 3.44. 뭐 이렇게 가벼워요? 고장 4.5 됐어요. 4.5. 우리 뭐 그래봐야 선생님이 맞추셨고. 네. 아니 뭐가 이렇게 가볍지? 생각보다? 여기만 무겁더라고요. 또 뭔가 앞쪽은. 뭐 생긴 거에 현혹됐네요. 또 그렇죠. 3.45요. 뭔지 지금 뭔지. 우리 첫 시간부터 계속 가벼워지고 있어요. 우리 계속 무겁게 쓰고 있고.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팬더 클린톤이고요. Thank you.
마샬 클린. 이거 소리 다 바뀌는 거야. 네. 실제로 6현 리뷰할 때랑 완전히 다른 네. 스타일의 연주를 보여주시는군요. 네, 로또 같은 연주. 네. 팬더 게인, 팬더 게인. 참 좋네요. 네, 엄청 좋은데요. 묵직하고, 묵직하고 네. 그 칠연이 잘 들려요. 일단 네네. 선명하게. 픽업 셀렉터 한번 네.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 한번 거고요. 자, 요게 두 번째는 패럴렐 앞에 거 분리. 그 다음에 이거는 쌍엄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애들 가운데, 네. 가운데 싱글 뒤는 근데 이게 하프톤이 굉장히 네, 쓸만하네요. 네, 뭐 리듬 톤에서도 아주 적절한 사운드를 내주는 톤의 활용도가 아주 높은 기타가 되겠어요. 이거는 어떤 연주? 이거요. 저 아이바네즈 7연 연주자들을 쫙 검색을 했는데 되게 위쪽에 토니 맥칼파인. 토니 맥칼파인. 아, 그래서 어릴 때 쳤던 곡을 7연으로 그냥. 근데 또 요즘 보니까 이 곡을 또 7연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아, 토니 맥칼파인 네. 기타리스트가. 무슨 곡인가요? 네. Tears of Sahara. Tears of Sahara. 역시 사하라의 아프리카. 눈물. 네. 그렇죠. 아프리카가 자꾸 들어가네요. 네. 사하라의 눈물. 네. 왠지 아프리카 같았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사하라의 눈물 잘 듣고 왔습니다. 사운드가 이 밑단부터 위에까지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위쪽은 조금 이렇게 하이가 조금 높은 그런 아이바네즈 특유의 사운드인데 밑으로 가면 약간 벌벌벌벌 하는 이 느낌의 그 로우가 좀 더 강조된 그런 사운드로 톤이 살짝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이 기타의 좀 사운드적인 매력이 아닐까?
혹은 뭐 목재가 가져다주는 그런 질감이 아닌가? 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연주를 해보신 뭐 교영 씨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밑단 칠 때 느낌이? 밑에요. 네. 저음. 네, 저음이랑 고음 칠 때 감성이 좀 다르지 않아요, 뭔가 사운드. 그렇죠. 왜 그런지는 이게 7연이라 그런지 나무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더 울림이 솔로 같은 거 칠 때 그냥 6현 기타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아, 깊구나. 좀 이렇게 더 감싸주는 느낌도 많이 나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기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EQ 같은 걸로 올려서 그렇게 올라온 저음이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저음. 예, 예, 이게. 좀 뭐 더 좋은 느낌의 저음이 딱 와 있어요. 그렇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리프 칠 때도 그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뭔가 약간 그 마제스티나 이런 모델들 보면은 저음 칠 때 감성, 고음 칠 때 감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레인지의 그렇죠. 감성이. 근데 이 알바네즈는 약간 매력이 그라데이션 되는 네. 느낌이에요. 살짝. 네. 찍어주고. 그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같이 해봤고요. 바로 시청자 한줄평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은 2078화에 깁슨 US의 2018 SG 스탠다드였는데 이거 굉장히 기타가 좋았단 말이죠. 이게 많은 분들이 야 뭐 퀄리티와 사운드가 완전 좋아졌네. 2018년 깁슨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막 이렇게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네, 무거워서 우는 크라이베이비님. 네. 메인으로 SG를 쓰고 있습니다. 넥감도 너무 좋고 무게도 좋습니다. 적당히 개성있고 적당히 무난하고 그런데 왠지 이게 더 좋아 보이네요. 확실히 이번에 깁슨이 업그레이드를 착실하게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한줄평 좋은 건 알겠는데 선뜻 지갑을 꺼내기엔 가격이 애매. 그렇죠. 저희가 생각한 게 딱 이거였죠. 네. 이번에 2018 깁슨 SG가 되게 좋았는데 200... 처음으로 200을 넘어갔어요. SG가. SG가요? SG 200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치킨 와... 2만원 이상으로 충격적인 네. SG 200 시대. 와, 치킨 2만원이라고 이게 딱 오네요. 그죠. 그런 느낌이죠. 옛날에 6일 이런 것도 200 가까이 하지 않나? 200쯤 하지 않나? 200쯤 네 그렇죠. 그건 그랬죠. 근데 그냥 SG 스탠다드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제가 살 때쯤에는 아 스탠다드였어요? 네 스탠다드가 아. 보통 140, 150 이 정도면 네. 샀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샀어요 옛날에는 야금야금 네. 제가 살 때 네. 제가 2013년인가 그때가 작아 12년인가 살 때 그때 140인가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좀 그 싼 맛에 치는 기분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있었죠. 네. 근데 이게 200이 되니까 하긴 저도 13년에 스탠다드 샀었거든요. 아, 네. 13년이면 6일 컨셉으로 나왔던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거를 저는 되게 싸게 주셔갖고 엄청 그렇군요. 싸게 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0이 된 거죠. 됐어요. 깜짝이죠. 뭐 조금 이거 조금 할인율 적용받아도 180 뭐 이렇게 근데 사운드가 되게 좋아서 뭔가 사람을 되게 고민하게 만드는 소리는 되게 좋은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네, 엄청나고 무너지려고 그렇습니다. 자, 2,000원 구출지로 3,000원 받았을 때 그런 느낌 그러네요. 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아까 교영 씨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7연 기타를 치면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연도 쳐봐야지 뭐 좀 자기도 좀 완벽해지고 좀 더 음악 레인지 넓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국민 7연 기타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네 그리고 요즘 7연을 막 알아보면서 느낀 건데 7연으로 아예 입문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죠. 네. 근데 이제 7연 기타는 보면은 앵간히 치던 사람들이 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다 싼 거는 옵션을 빼서 막 이렇게 뭐 싸게 만들고 네. 네. 소리는 좋은데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좋은 게 근데 이거는 옵션도 다 좋고 네 이것도 다 좋고 막 이렇게 해갖고 진짜 아이고 아까 국민 기타처럼 딱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아이바네즈 인도네시아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역시 아이바네즈 인도네시아 와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아이크라프트라고 우리가 맨날 네. 얘기하는 훌륭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음면의 그 약간 좀 와일드한 감성과 그리고 고음면의 그런 깔끔한 감성이 이제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사운드가 변하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그렇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에 멋있다. 넓은 기타. 일단 나무를 한 11가지 준비했죠. 그렇죠? 거의 뭐 뷔페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해도 고기, 회, 구이, 뭐 다 같은 나무, 김치 148만원은 되게 싼 거죠. 11가지 정도예요.
그렇죠. 11첩 반사기. 부패인데. 네, 점수 몇 대 몇? 8585. 네, 이거는 완전히 확실하게 뇌싱크를 맞췄네요, 우리가. 자, 이렇게 1027 벌탑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똑같은 스펙인데 이제 S로 네, 모델의 기조가 바뀝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하기로는 제가 더 하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거든요. 네. 근데 뭐 일단 뭐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스펙에서 일단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요. S가 권소가에서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209만 9천 원이에요 권소가. 그리고 이제 할인 적용된 가격이 167만 9천 원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조금 사운드적인 기대를 또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마가호니가 들어갔네요. 마가호니. 네, 마가호니. 네, 아사다 마호가니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 시간에 S1027 PBF 네,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감사합니다.